아, 이게 하이퍼 캐리들이 미드 원딜 쪽에 같이 섞였고 그런 점에서 또 농심 레드포스의 대치 구도에서의 힘은 날이 갈수록 엄청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하나 생명도 딱 봐도 이게 트리스타나 아펠리우스의 밀리오까지 더해져 있고 앞라인도 정말 튼튼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누가 더 묵직하게 싸우냐의 문제일 텐데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했을 때 고점이 굉장히 높은 챔피언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농촌 에드포스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예, 유티어를 그냥 바로 켰어요. 네. 유디르가 1렙 때 저렇게 난리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유티어 킹거 대비 뭐 그렇게 맛있게 키진 못했죠. 바이게는 나나 먹었고 네, 이거 뭐가 갑죠. 있다는 건가요 이거? 뛰러지 뒤를 막기라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예. 라인이 걸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턴! 와! 더블! 잭스 입장에서 저것만 어떻게 좀 관리하다가 집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트리스타나도 이제 막 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령을, 유충을 더 달릴 그래서 힘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라도 그렇죠! 실비! 딱딱 큐! 아, 끝났습니다. 저 상대방 위치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뭐 이 2대2 듀오 싸움에서는 뭐 절대 질 리가 없고요. 네, 죽을 각이 안 나오니까. 빛의 신발 꽂았다 만발 꽂아도 별로 체력이 안 깔았어요. 그러면 내리 와야 돼요. 내리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리 뒤로 내리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상대 트리스타나도 되나요? 했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됩니다. 네. 네. 놀고 빨리 처리해야 돼요. 네. 최대한 마무리가 이쁘지. 그래도 잘 찔러서 트리스타나 오기 전에 잠깐 점프. 아이고 실수 마디로 살았어. 트리스타나 전면도 뺐고 예. 나름 이번에 성과에 냈어요. 아, 그럼요. 부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다 지연시켰다, 일단은. 세드안이 전멸. 헤일에 이어서! 피너스! 세드 전멸했어요. 아, 근데. 자, 텔로비아! 도란이 왔어요? 누구? 그래서 쫓아가면서 때리며. 루디르가 진영을 다 붕괴. 아니, 지금 루디르가 달라진 것 같아. 루디르가. 근데 앞에 죽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미 전선이 붕괴되긴 했거든요. 네. 도란 제카. 네. 뒤에 있는 잭스도 무기를 무기력하고. 그래서 든든히 한 명이라도 앞에서 아이스핑크 도란이 막 휘젓고 다니고 어디? 있어가지고 네! 이펙해! 이쪽 아래쪽 다 마찬가지다! 아니! 내 말씀으로 마지막 펜타킬! 영예로운 지금이죠. 네, 합쳐서 5킬 남았습니다. 아무튼 아니, 살려고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죽는 걸 선택했습니다. 도란은요. 캬! 다시 볼까요? 아, 좀 싸울게. 요즘 파란색 계열 아이템을 많이 가는데 아까 한타 끝난 다음에 1코어가 더 나왔고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2코어 들고 있으면 이건 정말 불쌉니다. 불쌉. 네. 진짜 절대 안 죽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아요. 얼마나. 하지만 점화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는 어렵고요. 예. 레리. 그리고 레리. 놓고. 앞에 스텔업. 앞에 잡자. 앞에 확실히. 점 삭다. 아, 저게 안 들어가네. 점프. 네. 그러면 이제 트리스타나가. 트리스타나가 와. 네. 메타예요. 반격 타이밍. 시간을 보. 또 양갈래. 양갈래. 막걸리 만듭니다! 그냥 와서 막 난리쳐도 네. 어차피 웬만하면 뭐 진짜 한 이상 안 죽기 때문에 네. 맞죠? 그러면 이런 데서 정말 잭스탑! 정화 없는 치유! 아무나! 때려 써라! 예, 네, 그래도 그냥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다 또다시 배송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여유가 좀 있어서 마방도 네. 많이 둘렀어요, 탱커들이. 마법 방어력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카를 한번 잡아보자. 어이구, 밀려났다. 그래도 가야 돼요. 네 발로라도. 네, 어깨를 억제로. 전멸, 예. 그래서 압박 자체는 좀 했고요. 이게 메이킹이 안 되는 셈인데. 트리스타나 전멸. 예, 예. 전멸. 그러면 한번 전멸했다. 마지막 뒤지고. 아이고, 점프. 그래도 네 발로 날아가면서. 계속 진격하라. 그래도 죽을 때까지 모아놓고. 때려. 때려. 아우, 잡았습니다. 이게 많이 어렵죠. 스택도, 용 스택도 빨리 쌓인 편이고. 이제 곧 나오게 될 상황이고. 예. 안 할게 그런데 뒤에 트리스타나 뒤에 트리스타나 제카 점프 뒤로도 와요. 네. 크게 기울입니다. 뒤를 막는다. 이거 지금 난리 난 것 같은데 이거 뒤로까지 왔는데 다 셀리겠는데요? 이거 중망을 어떻게 가죠? 아, 콜미는 완전히 뒤에 있는데요?
바론도 바론이 복지하자. 골드는 내가 잡을 테니까 바론 쳐. 이 크레이지 베어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용이거든요. 우디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세트 어떻게 잡으라고요? 슈바를 각을 슈바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진짜 아이고, 모르겠네요. 우디르를 한번 아 참 우디르가 그냥 진짜 전쟁. 아 이게 뭐 어떡해요? 좀 쳐라. 그리고 아 여기 있어야 돼. 잘못 걸려가지고 아 이미 전설 이탈인데요? 그쵸 빠져버리면 대표 체크 그가 와요 크레이지 베어 또 네 개의 심장 미친 곰 와요 맞습니다 타워드 근처에 없습니다 네. 또하라 이거 순간 먹으면 안 됩니다 점도지도 막아주세요 골프 안 돼요 아니 네 미야가 뭐 와 저게 곰 미친 곰 어떻게 해야 저 곰 제 태세를 또 여러 가지 잘 쓰면 아 이미 진영이 무너졌어요 네. 그냥 세주 우디를 막 앞세워가지고 막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조금 막 뛰고. 예. 아니, 리우가 안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자, 이거 또. 고비랑 멧돼지랑 예. 막 달려들면. 그러니까 스턴 터져요. 다음은. 다시 한 번. 아! 바꾸고. 곰. 오! 어디까지? 비드려.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왔는데요, 여기. 예. 딜러들은 공성 중에 있었거든요. 야, 왔어, 우리 왔어. 같이 때리자. 이게 뭐 그냥 끝나겠는데. 예. 아, 니네. 아, 솔직히. 어우, 아니 체력이 싸움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워낙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네 쌍둥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거 뭐 우디르가 맨 앞에 있는데 내는 들어갔는데 우디르가 뒤에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앞에도 안 죽고 네 우디르는 그냥 얘 좀 떼줘라 얘 좀 얘 좀 떼라 아 좀 야하게 죽여보자 얘 좀 떼줘 우물 앞에서 우물 거북이. 아니, 우물 밟고 우물 밟고 거북이 얘 왜 이래 때려 띄우고 때려! 때리는 거 맞아요, 이거? 어우, 체력이 안 빠집니다! 아, 진짜요? 어, 이거 때리는 거 맞았군요, 이거! 제이제!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고요.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와, 그래서 뭐 전형적인 이제 우디르가 프리딜 했던 양상이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네요. 네. 아, 우디르도 프리딜이 가능하죠? 예. 네. 그렇죠. 프리탱킹, 프리딜 네. 같이 그냥 통제해줬습니다. 예. 후원 받아. 뒤에 라인 온다. 내가 폴키 어차피 노플이야. 야, 레플 찼다. 아, 레 걸 테니까 생각만 해. 네, 이번에 무조건 들어온다. 백트 밀킹. 접공할. 아, 아깝다. 싸마자. 엘 먼저, 레 노플이야. 백트 찼어 한 번. 백트 보자. 백트 노플. 1초. 더블 1초. 뭐라? 아니, 드디어 1킬. 일단 있어. 괴물이 내 우디를. 계단 컸다. 나이스.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29번째 매치 농심 레드포스 대 하나생명 e스포츠의 대결 1세트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분석 데스크 진행을 맡은 배혜지고요. 꽃꽃님, 캡잭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캡틴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1-D 조합이 나왔지만 하나생명의 체급을 보니까 네. 그냥 뭐 성장하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도 대체를 좀 우위로 가져갔고 또 정글 간의 싸움에서도 확실히 좀 이기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양팀 바텀이 두 경기 이상 사용했던 조합을 살펴보니까요. 농심 레드포스가 아펠 밀리오를, 하나생명이 루나미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세트에서는 양팀이 서로 바꿔서 가 그렇습니다. 서로 원하는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신레드포스의 조합을 보시면은 사거리가 길고 포킹을 위해서 상대방 체력을 좀 깎아놓는 조합 그리고 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한타 꽝 붙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조합인데 문제는 상체 쪽에 주도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게임을 굴려나갈 요소가 농신 레드포스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이제 우디르, 세주아니가 또 포킹도 맞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타 구도에서다 그리고 라인전 구도에서 둘 다 좀 편했던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이 처음에 물리면서 한타가 불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탑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쿼드라킬까지 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용을 앞두고 이제 미드 쪽에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탑 쪽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디르가 오버파밍을 하면서 집을 먼저 찍으니까 잭스 입장에서는 이거 따라가 버리면 탑의 성장 차이가 더 날 수 있는데 하면서 한 라인 더 밀거든요. 네. 이게 결국 합류할 수 있는 그 속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디르는 먼저 집을 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본대 싸움에서의 이 한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먼저 농심이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선 포킹을 하는 상황이죠. 그쵸. 그런데 우선 세주아니가 타
살아남았어요. 네, 탱커고 밀류가 있기 때문에 오래 버텼는데 네. 뒤쪽에 우디르가 나오니까 대시기를 쓰면서 딜을 했던 딜러들이 아예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바이퍼 선수가 잡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도란 선수의 우디르가 한참 먼저 합류를 하면서 이미 딜러진을 다 해집어 놨어요. 맞습니다. 그 반대로 합류한 잭슨은 결국 밀리오에게 한번 이렇게 드리블이 되고 이것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도란은 끝까지 활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레일 잡으면서 아~ 여기서 거드라키 골드 가져가. 에이, 먹어라. 에이, 정글러 먹어라. 어차피 탱커잖아. 그렇죠. 네. 1200원 벌었거든요. 맞아요. 이때 좀 출혈이 컸던 농심 레드포스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타 구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타 파워가 있을 때 구도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아펠리오스의 저항이 매우 거셌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농심 입장에서는 결국 네. 포르키 그리고 루시안을 통해서 계속 포킹을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보통 이런 구도에서는 이제 루시안이 보통 궁극기로 계속해서 좀 포킹하는 구도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바이퍼 선수의 이 특성과 아이템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드량이 말이 안 돼서. 그렇죠. 아~ 이미 절단으로도 한 200 있고. 네. 네. 그리고 과다 치유로도 200 정도가 있고. 네. 또 밀리오의 실드 두 번. 네. 130 위에다가 이제 힐까지 있다 보니까. 궁도 있고요. 그리고 뼈방패도 있고요. 네. 여기서 교환되는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긁어보는데 어이 뭐야 이거 탱커 아니야? 네. 세즈하게 치는 느낌이 네. 났어요. 지금. 체력이 안 답니다. 그냥 체력이 이 끝까지 있는 바에서 그냥 줄어들질 않아요. 네. 그렇네요. 하지만 반대로 루시아는 체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막상 상황을 보면은 여기 인원수가 농심 쪽이 더 많은데도 그냥 뒤로 쭉 밀려나면서 한타를 대승하는 한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딜러를 긁어놓고서 아예 밀어냈기 때문에 결국 2대4 드리블이 된 거잖아요. 네. 이후의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한화 생명이 크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문제점은 이후에 가져가는 오브젝트가 또 발언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이후 상황에서 결국 게임이 이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 참 결국에 이 무난하게 큰 아펠리오스의 이 한방광 한타가 확실히 밸류가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확인해 보시죠. POG는 야 도란 선수였습니다. 우디르로 활약을 네. 해줬죠. 한번 만날 때마다 와이 괴물이다. 너무 무서워요. 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예. 우선은 탑 쪽에서의 저 피노 선수의 한 번의 갱킹이 또 탑의 밸런스를 그쵸. 완전히 깨놨고요. 네. 아. 여기가 진짜 너무 핵심적이었던 게 세 명을 갈라놓는 저 포지셔닝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컸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 탑에서의 여기 먼저 텔탐과 동시에 저 딜러들을 다 잡는 도란 선수의 우디르. 그리고 또 깨알처럼 딜라이트 선수가 저렇게 뭐 드립을 하니까 뭐 아래 상황과는 상관없이 위에서 그냥 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버드라키, 이거 잘못하면 우디를 펜타 막.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성장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포킹이면 포킹 뭐 이런 거 다 걱정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 탑이 10표, 바텀이 2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세트도 하나생명이 승리하면서 우승 라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농심 레드포스가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세주아니를 밴하면서 초반 라인 주도권 밴피크램을 좀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들이 전체적으로 힘든 건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리아나가 또 라인전은 센 편이잖아요. 특히나 이 콜미 선수가 무너지지 않게 잘 보자 하면서 게임 풀어나가야 되는 농신 레드포스가 된 것 같네요. 네, 절망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희망편은 자, 1렙부터 우디르가 한번 기회봐서 예, 적극적으로 요 정도 네, 들어갔거든요. 예. 같이 시작하면 불편하니까 좀 변수를 네. 더 보는데요. 나 레리야. 네, 레일 예. 박탈 싸움을 이기겠다. 아이고. 네. 4대0 떴습니다. CS 기준. 찌르면서 그냥 네. 들어왔다 나간 거 맞습니까 이거? 아, 이게 터덜터덜 나가는데 아, 알죠 이거? 레리 당장. 와. 예. 정화를 발랐습니다만. 근데 서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도 대포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이거 제비 돌아요 이제. 네. 그래도 그냥 잘 먹었어요. 네. 잠깐 체력이 예. 강타 1초 전에 딱 잘 먹었어요 실패. 아 그렇군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겠네요. 럼블이 밀고 합류하는 타이밍이라 블루 쪽 싸움이 좀 쉽지 않을 예. 수 있거든요. 자 실비 체크 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빨리 빠지게 해줘. 아래 6레벨은 아닌데 럼블도 그래도 아 그리고 여기도 한방도. 서로 6레벨 전에 딜 교환이 엄청 타이트해요. 네. 그리고 우리도 바로 타이밍상
미드 딜겨도 잘해놨고 쌍버프 내리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위쪽 정글 주도권을 먹기가 어려워요. 농신 레드포스는 이거 유충 전문가거든요. 아이 뽀삐는 저항 없습니다.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좀 나눠먹기라도 나눠먹기? 예. 하나라도 주세요. 형 그냥은 못 주겠다. 예, 하나라도 잡아먹고 있으니까 아이야! 네. 하나씩 먹자. 요거는 아이야! 2대1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가 현재 현재 쫓아가서 아 불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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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가 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마 잡은 듯 아씨 노플 노플 아 우세한 곳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말씀처럼 다 쏟아보니까 달랐고요. 아래쪽 계속 또 갈고 있습니다. 바이퍼 네 첫 라인전을 워낙에 잘했던 한해생명이라 좀 편하고요. 예. 자 근처에 오는 것도 레일이 가까이 있습니다. 밀어내고 밀어내고 레일 전멸 있어요. 예 전멸 있으면 그냥 콜딩 한쪽을 와요, 풀어 와요. 한쪽을 아. 결국 스파이크 포스가 됐고요. 예. 밀어 우리 하나 전멸 없어. 아 또 밀어 밀기 뽀삐야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헤일 그래서 점프 같이 친구들이 다 오면 한 명은 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결국 잡았습니다. 자 딜라이스 약간 늦었고요. 봐봐 바르고 연달아서 딜라이트까지 하나 더 가능하면 튕기기. 이것도 잘못 튕겨지면 위험하니까 전멸 쓸 수밖에 없었고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고 뽀삐는 위에서 뭐 하기보다는 아래쪽에 힘을 실어주겠다 갔거든요. 오! 뛰었고요! 예, 들어가서 헤일! 딜교를 예, 딜교 제대로 걸었어요. 막 세게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자! 뽀삐 가보자! 가보자! 딜라이트! 딜라이트! 안방! 마무리! 거기! 앞에도! 와! 녹침! 일부러 뒤로 갔죠, 딜교가? 예. 맞습니다! 예측 플레이가 환상적이었어요. 예! 이야! 앞에 나 쭉 가는 중, 쭉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노펠, 예, 노펠? 앞에 높아요? 와우 보셨네? 리스펙트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와드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 마는 거죠. 운다 이거 전멸 없는 앞에이거든요. 앞에 전멸 없어요. 네 먼저 잡고 먼저 들어가면서 앞에서 루시안 체력 그리고 오리아나 앞으로 들어가요. 헤일. 잡아주고 네, 서로 친구들이 오는데 오! 시간이 위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위로 나갔다 아래로 내려가고 이거 녹집 대승 분위기 지우가 네 이게 진짜 지유가 드리블을 제대로 했는데요. 한 명 잡고 세 명 잡혔어요. 농심 레드포스 대박입니다. 아, 그렇죠. 아, 거의 혹시 우디르까지 우디르 유치하 있거든요. 같이 오면 아 그리고 포탑에 너무 많이 맞았고 예. 도망갈 네. 수 있습니까? 전멸은 있습니다만 점 아 예. 간발의 차이긴 했죠. 이거는 목표도 심판이 완전히 예. 돌아서 네. 가야겠죠. 이것이 그래도 정글인데 꺾어야죠. 베스트 드라이버 각도가 쉬운 작업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꺾어야죠. 실제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애초에 좋은 도로에다가 깔아놔야 돼요. 예. 그래요. 어라? 쉽지 않겠군요. 하나 생명은 네. 큰 곳으로 빠르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퀄라이저 각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아 네. 그렇겠죠. 오리아나 공 위치 잘 봐야 되고요. 예. 진짜 크게 한번 붙습니다. 돌면서 돌면서 이면서 오리아나 일단 그래서 돌아온 위험해요. 다시 그리고 앞에 예 날리고 크리스타 하나 날아갔고요. 예. 이러면 들어갈 레른 들어갈 레른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아까 전군이 빠졌고 그리고 앞에 맞아. 체력도 없어서요. 그렇죠. 아니 이게 핵심적으로 트리스타나도 되게 잘 날렸어요. 예. 외곽포와 콤보가 오리아나에게 들어가긴 했고 바이퍼! 간다! 간다! 이유! 1세트랑 완전히 다릅니다. 1세트는 막 때리다가 도망갔거든요. 1대1이네. 하지만 남이 이거면서 싸워보자. 네, 지우한테 피터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아, 한 발이 남았다! 아. 이쪽이 또 약간 뚫려있거든요. 앞대시 백점프! 와 지우 지금 아니 지우가 지금 데미지가 많이 그러면
용은요? 어, 되게 용타임 예, 치유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디르, 우디르 트릴게요. 우디르 트릴게요. 아, 날려버려! 아, 빨리 찔러! 먹기 먹었어요. 벽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 이게 또 하나생명도 여기서 판단이 엄청 빨랐네요, 속도가. 그러게요. 뭐, 템 뭐 이런 식으로 자, 중후반도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깨고 싶어. 럼블에 붙여놨거든요. 이퀄 있어요. 네, 럼블 모아서 하나씩 내리잡았고 뒤에서 이퀄! 그리고 유스가 폭딜이 좀 나와요. 쫓아가는 거. 그때 시비가 앞에서 한번 싹 떼고 도망가는 판단 좋았고요. 네. 잘 흘리면 바텀이 차 비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투자한 게 있습니다. 오, 귀여워. 제컷! 오! 샷받자마자 아! 우와! 무기! 아까 소모감이 많았던 게 아니니까요. 예. 네, 여전히 이니시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예. 럼블 위치는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싸움이 내리기 위해서 예. 결국 덮여줘야 되는 거죠. 시비가 날려야 됩니다. 아! 폭탄 빠져야 되네! 시비가 날려야 되는데 시비가 날려야 돼. 아! 뜨거! 폭탄장? 날리고 레일 날렸어요. 레일 날렸어요. 레일이 다시 오긴 합니다. 진입이 어려워요. 그 남이 빨려야 돼요. 레일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네! 뭘 보아! 바로 들어가자! 안쪽에서! 와, 26! 과연 1대 1입니다, 실비! 이걸 실비가 먹어요? 네. 어, 길게 가면 그래도 본인들도 할 만하다. 점프! 퀄리퍼! 어, 하지만, 이게 답니까? 구원하고 제카! 답답 못했어요. 왼쪽도, 왼쪽은 뚫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치유가 있는 쪽. 루시안을 아필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제카가 누치 보다가 일종의 크랙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뭐 대응 좋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뛰차 여기서 모아놨는데 앞뒤가 잘 막았어요. 막아주기 예 그리고 오히려 역공합니다. 이제 와 아니 시비의 폼이 진짜 미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가족분들 오늘 매운 것 하나만 보여도 이런 취업풀도 갖고 오셨는데 결국에 하나생명의 수위 장갑차가 뚫렸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스프링터 3세트 갑니까 하나생명 지금 아 이제 장갑차 조금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시동 꺼지기 일보 직전! 돌리고! 예, 압박하면서 포탑! 포탑을 워낙 빨리 깨니까! 그렇죠! 자, 이거 주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워도 계속 깨는 하나만 더 깨도! 하나만 더 깨도! 하나만 더 깨도! 하나만 더 하나 더 깼습니다! 이미 뭐 거의 뭐 다 날린 셈이라서! 비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대로 아는데? 붙잡아야 돼! 뒤를 잡아! 아는데? 아는데 어디로 가 어디로 제카 첫 데스 어디에 캐치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반응해 주잖아. 젓가락만 네. 올리면 되는 상황. 네. 입에 거의 갖다 대기 직전인데 네. 드세요 됩니다. 편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하나 생명도 마지막까지 저항을 파이퍼. 아 어쩔 수 없이 궁을 홍대에다 승부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카 백! 하나 생명이 역전하려면 여기서 성과에 내고 역발언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근데 바이퍼 체력이 없어요. 때릴 바이퍼 체력이 없어요. 두들은 V 체력. 예! 어, 두들은 뭐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리아나 체력 떨어진 거 어떻게 이용 못하나요? 예! 거기 한 명 날리고 이걸로 보내버릴까 할까 말까 그러면서 포탑 거의 깨기 직전. 네! 헤일은 지나가는 거야. 와, 근데 웨이브가 또 와요. 네. 웨이브가 계속 옵니다. 미니언들이 슈퍼 미니언이 6개 와요. 그래서 계속 위기예요. 오리아나도 집에 갔다가 다시 불 차지해서 오거든요. 일라이 체력이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근데 토이미 속에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없고요. 네, 지우 체력 받았었는데 지우가 막타. 그런 말이야. 럼블도 죽었고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맞습니다. 매운맛 넷 가서 지지.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실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지우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백업해주는 선수도 있습니다. 데이트상은 이렇게 됩니다. 야, 그래서 진짜 콜미와 지우가 딜을 정말 잘 넣은 와중에 실비의 그 초중반 움직임 그리고 후반에서의 그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크할 때 마크하고 뭐 바로 쪽 하나 생명도 아쉬운 건 많을 거예요. 예. 그 발언 때 만약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이게 또 승패가 엇갈릴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자 농심이 잘 지켜내면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그럼 20초 동안 안 돌아? 나 이 있어 지우야? 나 궁 있어. 지우야 지우야 이번에 나 공백 있어. 나 3초 한번 빼고 렐렐렐렐 얘 딜러도 딜 못해. 딜 못해. 나 이 투타 날라갔어. 투타 천천히 붙이면서 이겼어. 아 뭐야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나 눈독한데 얘들아. 불탄 좀 끝나고
어떤데? 아, 어떤데 승복이 형? 나 이제 믿어? 잘했어 잘했어.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29번째 매치 농심 레드포스 대 하나생명 e스포츠의 대결 2세트는 농심 레드포스가 승리를 하면서 승부가 1대1이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게 이제 하나생명의 별명이 동부 학살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동부팀이 이걸 이겨냈어요 일단.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내에서도 구도 자체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이겼다는 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뱀픽을 한번 살펴보니까 1세트랑 뱀픽 전략은 좀 비슷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농신레드포스가 게임을 하는 거 어쨌든 사거리를 이용해서 득점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라인전 자체가 너무 불리한 구성이 많았다. 그래서 오리아나와 뽀삐를 투입했던 게 좀 결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주안이를 또 밴을 해주면서 상대 탱커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루시안의 어떤 포킹 구도 그리고 압박하는 구도가 훨씬 더 잘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루나미, 아펠, 밀리오로 양 팀의 바텀 픽은 같았는데요. 그래도 농심 1세트와는 정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시안이 공격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은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1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루시안이 점화를 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이템에서 폭풍갈퀴가 먼저 나왔다는 점에 있죠. 그렇습니다. 롱소드와 도란검의 차이가 이렇게 코어템이 뜨는 시점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근거 삼아서 지우 선수는 과감하게 딜교환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펠리오스 무기도 맞딜에 그렇게 강한 무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딱 스킬 맞춤과 동시에 궁극기로 딜교환을 굉장히 잘 걸죠. 근데 여기까지는 바이퍼 선수도 나쁘지 않게 버텼다라고 볼만 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물감옥이 맞으면서 여기에 점화가 같이 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치유 감소가 걸려있는 채로 이제 밀리오의 힐 그리고 이 아펠리오스의 궁극기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아펠리오스가 지금 상황에서 체력이 한 200 정도 더 찰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이게 딜견적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뒤로 빠지잖아요. 네. 하지만 헤일을 맞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뽀삐가 뒤를 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애초에 딜교환 걸 때부터 정글러에 이제 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과감한 딜교환이 있었고 오! 예측 스킬샷! 야. 여기서 일비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사실 바텀이 힘들었지만 여기서 확 이겨버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구도가 아예 달랐던 거죠. 맞습니다. 실비 선수 이렇게 슈퍼 플레이까지 더해졌던 것 같네요. 농심이 또 이후에는 바론을 스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섬세한 뽀삐의 스킬이 있었습니다. 데카 선수의 슈퍼 플레이로 인해서 상대 서포터를 잘라내니까 네. 시야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었던 농심 레드포스에게 약간 바론 트라이라는 시도를 하나생명이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론을 치는데 여기서 실비 선수가 일단 궁극기의 활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상대의 이 바론 치는 이 행동 자체를 굉장히 좀 저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든든 선수가 저렇게 앞에서 옵저빙을 해주니까 바론 체력을 꾸준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았던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 시야로 체크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렐이 들어가서 마무리하려는 거를 이제 충격파와 함께 동시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황해서 어쨌든 바론을 이렇게 강타를 썼는데 이게 13 남아서 먹었는데 중요한 거 이거! 그렇죠. 트리스타나의 점프를 끊으면서 네. 뒤쪽 위험했던 딜러진의 포지션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스틸을 하더라도 트리스타나가 뒤쪽으로 점프해서 전멸 써가지고 하나 잡는 순간 아예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저 점프를 끊어내면서 아군들을 지켜냈던 게 좋은 플레이로 작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실비 선수네요. 아니 진짜 초반에 고통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뽀삐 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생각했었는데 어느샌가 또 회복해서 잘하네요. 이번 게임은 정말 바텀과 정글러의 합작품의 게임이다라고 볼 정도로 너무 멋진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뽀삐 할 때 저렇게 굳건한 탯의 W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네. 들어올 때도 맞아주고 뭐 빠질 때도 그렇고 참 잘 썼어요. 또 강타 스틸과 크리스타나의 블로킹.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미리 앞에 있잖아요. 네. 내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 선수가 딜을 또 잘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네. 되었었고요.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 12표 중에 9표가 정글이 받게 됐고요. 바텀도 3표가 나오게 됐네요. 자 이제 3세트를 만나볼 텐데요. 농심의 매운맛 공격이 계속될지 아니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또 전차 뿜뿜 달려줄지 3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왔을 때 패배하긴 했지만 자체 퍼포먼스는 괜찮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네. 그러니까 요즘 맞네. 요즘 약간 선수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요네를 해야 된다. 하자. 좀 더 네. 자신감 있게. 그거를 약간 혈이 뚫렸다 그럴까요? 서로 좀 눈치를 많이 보다가 하는 사람만 하다가 네. 그냥 좋은 챔프고 다 쓰는 분위기인데 하자 그냥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예 그렇죠. 네, 그것이 가능할지 3세트 갑니다. 아직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쓰면서 지금 메타 픽은 맞고 네. 더 안정감 있게 정말 확실하게 캐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더 정말 대단하겠죠. 예. 어차피 세즈는 아래쪽 확정이니까 한번 괜찮을 거죠. 붙잡아 놓고 노란을! 네. 이스케 돌아오긴 했는데 끊었고 밀고! 열심히 때리긴 했는데 예. 그나마 요네가 6렙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도 한번 소모시키고 싶었겠습니다만 토스. 아이고 토스! 오, 다음은 오, 이거 데뷔입니다! 오, 누가 옆에 있나요? 아, 실비였네요. 실제로 그래서 정글러의 모습이었죠. 막 뭐 먹다가 예. 급하게 막 이렇게 뛰어온 느낌도 있고 아니면 들고 왔을 때 싸움 났다고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이거 위험한데요? 혹시 뭐! 캣팝을! 라이프가 거의 정글처럼 움직이고 예. 있어가지고 예. 아 피너까지 실비! 복비가 덧면이 있긴 한데 예 그래 피터가 그래도 저렇게 그냥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고요. 예. 그러네요. 뭐 CS 기준은 10대가 차이 나네요. 그래서 힘은 아직 있다는 겁니다. 오, 예. 근데 이거 예. 또 당하질 않게! 또 당하질 않게! 아 실비! 아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여기 우르르 와서 미팅을 하는데 한번 밀어내고 있다. 잡은 듯. 전판에 복수다.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포르키의 아빠이키리가 인상적이었죠. 그랬었나요? 자 그러면 반격을! 요네가 궁이 있거든요? 네. 피로시! 네, 이러면 뽀삐도 잘 빠져야 되는데 네. 궁은 있는데 살짝 위험해 보이네. 이게 결국 아트 쪽을 제대로 노리는 게 아니라면 뭔가 뒤분산이 됐어. 다음에 3명! 여차하면 하나 생명이 걸 것 같아요. 실비 앞장서고요! 붙어보고 근데 슈바라 와요. 레일 들어가서 슈바! 바이크에서 제대로! 이미 양념이 너무 많이 쳐졌는데요. 네. 실비! 제카가 다니면 제카를! 이러면! 그래도 코스! 예. 교환할 거 교환하고. 현재 2대2입니다. 어쨌든 양념이 쳐진 데 반해서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또 전멸 없잖아. 근데 여기 반피! 네. 이 정도? 아래쪽에서요. 예, 라칸이 좀 더 빠르긴 하거든요. 예. 한 타임 빨라요. 림수. 딱 한 타임 빠르거든요. 근데 먼저 머리! 실비 위험! 네, 먼저 엄청 그리고 때리니까 칼리스터다가 위에 도망간다! 와, 피해도 세 그래도! 아니, 우와! 나중에 전속력으로! 근데 그 와중에 무빙을 막 한 번씩 허리를 꺾는 게 생명들이네요. 야, 그건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동시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생명은 원래 지금 욕심쟁이 플레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했어요. 와, 그리고 레를! 내리 그래도 날리고 잡을 만해요. 방해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전령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래 또 렐은 매복을 시켜놨어가지고 나 전령 풀고 일단 흔들기 한번 들어갑니다. 예, 이번에 피러시 탔고요. 이런 곳이 운전하기가 이건 직선 코스예요. 예. 근데 나올 때. 근데 나올 때. 나올 때. 이게 또 예 헬프하느라고 바이포드 체력이 많이 빠지는 데 있는데 아트럭스 근데 포르키가 가는 거야? 네 서로 주고받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날개 펴졌어요. 네. 아 비터졌다 실비도 위험. 아니, 갑자기 진영이 좀 무너져가지고 두 명 죽어버렸습니다. 동심 하나 생명이 놓치지 않았어. 됐고 오마이 딜라이트 맞죠? 전멸 교환 그래서 결국에 한번 더 타고 있어도 확실하게 잡다 찔러 벽 예 그냥 진행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싸움 봐야 돼요. 예 아트가 떨어지거든요. 강림 요대는요 양념돼 있는 거 먹는 거 적고 네. 아들을 먹고 날개 펴졌어요. 하지만 계속 때리며 이러면 정해보다 요대 요대 딜로 마무리 되나요? 약간 애매해요. 이거 딜이 계속 풀피 아트 계속 풀피 아트 풀피에 이어지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아라 백점! 아츠 났다! 아 일로와!
전판의 복수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전판의 복수할 거 많습니다. 예. 이만해요. 줄 거 주면서. 그럼 이쪽에서 속도 내야죠. 차라리 줄 거 주자. 교환하자. 예, 억제기까지 허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더 많이 버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지금 요네 키워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 이런 배치라면 이제 사용도 결국 빡세긴 한데 사용 1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할지 제가 날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있어서 어디다 그어줄까? 그래서 돌리기 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레이디립 일단 힐링이 잘 흘렸어요. 세주안이부터 아트록스 와요. 아트록스 와요. 세주안이가 요네 바이퍼! 요네가 죽어봐라. 근데 아츠가 아트를 마무리할 때 아트가 날뛰고 있는데 최대한 빠지면서 그래도 4대3대 대충! 와! 아, 실비 전사! 딜라이트가 거의 정글 역할까지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다시 한번 꼭! 아 질러! 그냥 넘어가면! 예. 그러면 몇 명이 살아남았나요? 뒤를? 오! 뒷라인의 도라니! 예, 그러면 든든히! 아, 진짜! 그래, 여기 다 죽겠네요. 그대로 가면은! 네! 하나 생명! 그렇습니다! 5승 찍겠는데요. 에이스 띄웠고요. 중간에 2세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3세트에서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5분이라는 빠른 오. 시간으로 속도 제대로 내주면서 예. 앵그리 화난 생명. 그렇죠. 예. 이제 바로 화난 생명. 아, 넥서스까지. 오, 피로 잡자. 피로도 자꾸 간다. 잡고 간다. 지지. 아, 그럼요. 아, 동의합니다. 예. 네. 상대편 입장에서 얼마나 레이저 그린 줄 알았어. 요네 너플. 요네 너플. 요네 너플. 고마워. 요네 너공. 요공. 끝나냐? 아직은 10초. 대적각판 날 듯? 호란! 해줘 나이스 한대봐 끝나봐 아니 이게 뽀삐 상대로 렐 하는 법이에요 왕호씨 알겠어요? 아 렐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이 가리마니까 아 재미없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거리가 더 긴걸? 아니요 아디를 아니요 끝내 진짜 살려주실 분 도란 죽여 일단 도란 죽여 아 진짜 김건우 그냥 하는 거 내 할 바 아니야? 선수들 간에 참 사이좋은 피드백이나 서로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네. 어, 릴 상대 이렇게 아 릴 가지고 뽑기 상대 이렇게 아 2세대 때는 좀 네. 아, 피너지 그랬거든요 아 이게 참 설 연휴를 앞두고 화목해요 그렇죠 네. 경기가 아 우리가 뭐 딜라이드 이번 이 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내적으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뭐 피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매치는 한화생명이 농심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29번째 매치 전판의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한화생명 e스포츠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게임이 꽤 빨리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속도가 붙으니까 게임이 워낙에 좀 타이트하게 끝내버리는 모습이 있었고 아, 뽀삐 상대로 레를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네. 네, 안 끊기게 잘 플레이하는 모습 네.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이제 뱀픽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번 탑구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트록스 요네로 디가문 탑라이너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바루스, 라칸 그리고 칼리, 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농실 레드포스의 바텀은 벌어줄 수 있는 픽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저 요네가 반드시 아트록스 상대로 더 뛰어난 모습이 나왔어야 했는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게임을 상체 게임으로 하게 되었고 아트록스가 오히려 더 잘 크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깨진 구도에서는 이제 뭐 포킹 바루스가 좀 해주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장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주아니가 전령으로 미드 타워를 밀었을 때 한화생명 e스포츠가 실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심 레드포스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뽀삐가 나왔을 때 많이 나오는 장면이 전령 받치게 했을 때 튕겨 나오는 적을 타워 앞에 세워두고 그걸 점사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주아니의 뭐 패시브나 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주아니가 일단 단단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스킬 연계가 살짝 아쉽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뽀삐가 벽공까지 넣어놓고 바루스가 그 이후에 궁극기를 썼으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세주아니를 때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많은 소모값이 있어버리면서 전투에서 꽤나 불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고르키가 요네를 이탈시키고 이제
이 본대 간의 싸움에서 확실히 이제 원딜, 후원딜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결국 요네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니시를 당해버리니까 아트록스가 활약하는 장면이 나와버리면서 하나생명은 오히려 이 장면이 좀 기회가 되고 말았네요. 그러게요. 또 탑에서는 농심이 코르키를 먼저 잡는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 전투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씩 끊어먹는 장면은 농심레드포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궁극기를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싸움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그냥 도망쳤어야 됐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트록스가 이미 뒤를 잡았고 메인 딜러인 아지르가 결국에 여기서 먼저 잡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맞습니다. CC 연계가 아무리 잘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치감이 없는 상태라서 저 아트록스의 체력이 오히려 차고 있어요. 그냥 포션 네.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포션입니다. 그냥 뽀삐 나한테 딜 아무리 해봐라. 그냥 다시 채우면 그만이다. 너의 체력이 내 체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 뒤에 이제 후속으로 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칼리렐이 굉장히 추격에 또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좀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왔죠? 맞습니다. 코르키까지 있는 상황에서 발언을 먹어서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 활약도가 좀 대단했던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POG를 받았는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OG 볼까요? 딜라이트! 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왕호 씨라고 했거든요. 네. 회원님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바텀에서 유리한 상황이 나오니까 막 미드 로밍도 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진짜 활약을 계속했었죠. 네. 미드라이너를 포크 찝어먹듯이 잡아버리는 렌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네. 대규모로 벌어지는 전투에서 렌이 3인 궁극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이니시에이팅 잘 들어가면 또 칼리스타의 하나 딜링도 다 나오고 맞습니다. 남아있는 구도에서는 뭐 2대2가 됐지만 코르키가 또 키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아래 네.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가면 상대도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니시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이니시에이터들의 활약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탑과 서포터 쪽에서 표를 양분해가면서 8표를 받으며 서포터인 딜라이트 선수가 POG가 되었네요. 네. 참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바텀 게임도 하다가도 이번에는 이제 탑 게임으로 또 풀어나가는 또 이런 모습들이 좀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생명이 정말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일격을 맞긴 했지만 승리를 거두면서 다행히 좀 다시 한번 승수를 쌓는 성공했고요.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저희 살펴볼게요. 진짜 네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안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얘기 많았을 것 같아요. 농심 좀 잘한다. 이거 무섭다라는 반응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농심이 두 번째 경기 때 이제 또 실비 또 그리고 지우 선수가 보여준 그 저력은 확실히 농심이 좀 강팀으로 갈 수 있는 그 포스를 보여줬던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전판의 복수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정말 상대 입장에서는 환중하겠네. 아 딜라이트 라칸을 뺏었더니 이게 렐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네. 또 정말 좋았던 게 이제 몇 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맞습니다. 와중에서도 딱 렐 서포터의 기용까지 참 좋았던 딜라이트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게임 내에서 보이스가 재밌는 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생명 이러면 다시 한번 그 서부의 강자가 되면서 계속 승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참 매섭죠? 참 하나생명의 이 체급 생명 이런 얘기 맨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뚫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뱀픽도 다양해지고 있는 하나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